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리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세계학과 중에서 저번에는 스포츠 산업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대 스포츠 교육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국민대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한국어 반영이 안 되고 국어 33.3%와 영어 66.7% 이 두 가지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찾아서 주는데요. 하지만 실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실기 종목은요. 20m 왕복 달리기, 자, 제자리 멀리 뛰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마지막 메디신볼 던지기. 자, 총 이렇게 네 가지의 종목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합격한 사례 어떤 성적에 어떤 실기로 합격을 했느냐? 작년에 국어 4등급, 중반, 그리고 영어 4등급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4등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기록은 어땠냐? 20m 왕복 달리기는 13.4초로 만점이 나왔고요. 자, 제자리 걸리뛰기도 285cm로 만점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은 사실상 만점이 나와줘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만점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다른 이 두 종목들에 비해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쉽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윗몸 일으키기는 77개 중에 73개를 했고요. 메디신볼 던지기는 12m 만점 중에 11.6m를 던졌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 성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나와서 특수 합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을 여학생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떤 기록이 나와야 되냐? 14.4초. 똑같이 235 만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남자 73개는 여학생한테 69개가 되고 남학생한테 11.6m 메디신볼 던지기는 9.6m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은 과연 남학생한테 유리할까요? 여학생한테 유리할까요? 자, 딱 기록 하나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0m 왕복 달리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메디신볼 던지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1.6m가 남학생이 나왔을 때는 여학생이 9.6m가 아니라 대략 8.6m가 나와야 되는데 여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 마지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4등급이 아니라 국어가 5등급 상, 그리고 영어가 5등급이었을 때에는 자, 작년 기준으로 최소 -4에서 -5감 정도 한다면 합격권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는 아무래도 이런 기록들이다 보니까 남학생이 조금 유리하다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실기의 능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대학교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열심히 실기기록 향상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가겠습니다. 안녕.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